고등학교 1, 2학년과 임산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대체로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됐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청소년에게는 접종 허가가 나지 않은 모더나 백신 오접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임산부 접종 예약률은 1.9%에 그쳤습니다. 서영일 기자가 접종 현장 취재했습니다.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온 고등학교 2학년 김경훈 군. 어머니와 함께 주의사항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합니다. 6시 이후로는 2인이었잖아요. 근데 백신 맞으면은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. 백신 접종에 기대감은 또래 친구도 마찬가지. 아무데도 여행을 못 가다가 보니까 조금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. 16, 17세 89만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. 현재까지 예약자는 전체 대상자의 절반 수준인 55.5%입니다. 이런 분위기 속에 서울과 충남 등지에선 이들 청소년들이 맞아야 할 화이자 대신 모더나로 잘못 접종한 경우가 8건 발생했습니다. 백신 종류를 좀 그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오접종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상 반응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 진행하고 12세에서 15세 소아청소년 접종은 다음 달 시작할 예정입니다. 임신부 13만 6천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. 이 가운데 접종을 예약한 임신부는 현재까지 2,600여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.9% 정도입니다. 인터넷 임신부 카페에선 접종을 주저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. 유산이나 뭐 조상 같은 게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걸 물어보는데. 방역당국은 임신부 접종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. TV조선 서영일입니다.